세월호 진상규명은 안팎의 혼란과 공격으로 시달려 왔습니다. 그 와중에 특별조사위원회가 찾아낸 새로운 의혹들은 왜 진실을 밝혀야 하는지 말해줍니다. 문현철 기자입니다. 이준석 선장이 세월호를 탈출한 건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45분. 같은 시간 선내에서는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이 반복됐습니다. 라고 뜨고요. 아, 슬프네요. 네. 네, 여기서 그만. 방송을 했던 승무원 강 씨는 선내 대기가 선사인 청해진 해운의 지시였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 2년 동안 해경과 검찰 조사에서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. 강 씨는 영업부 직원들의 희생에 누가 될까 봐 말하지 않았다며 특조위의 조사 과정에서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. 본격 조사 활동을 시작한 지 다섯 달 만에 첫 번째 청문회를 열었던 특조위는 2차 청문회에서 정부 수사나 재판 기록에서 벗어나 새롭게 파헤칠 의혹들을 찾아냈습니다. 특조위가 기존의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을 몇 가지 확인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특조위의 활동 기간이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동안 피해자 등으로부터 진상 규명 조사 신청을 받은 것만 230여 건. 이 가운데 170여 건의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.